이야기였습니다. 아, 마이크 안 내는군요. 네. 네. 마이크로 없이, 아, 마이크 가지고, 네. 선거 얘기 안 하면 되겠죠. 네. 근데 뭐, 귀찮게 하니까. 그렇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규제도 많고,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재판 보내가지고 괴롭힐 것 같아서 그냥 마이크 없이 이렇게 맨 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소개도 좀 하시고 한 말씀씩 하시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죠 뭐. 누가 목소리 큰 사람. 그 앞에 도당위원장님. 아, 도당위원장 하세요. 네. 소개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아산 갑에서 뛰고 있는 충남 도당위원장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기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양승조의 날이니까 제가 충남의 날이야. 양승조. 자, 제가 아산 갑 지역도 만만치 않은 지역인데 우리 양승조 선배께서 홍성 예산을 바꾸면 충남 전체를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홍성 예산으로 오셔서 사실 우리 동네로 이재명 대표님 모실 수 있었는데 제가 양보했어요. 왜냐면 우리 충남 다 파란 색깔로 가득 채워서 양승조가 앞장서고 이재명을 더 앞장세워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함께 홍성 예산에서 양승조 꼭 당선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좀 남으면 조금 힘 좀 남으면 아산의 복귀왕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 태안에서 왔습니다. 조한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사랑하는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양승조 후보님 홍성에 와서 무척 행복합니다. 가득 기운 받고 갈 것 같습니다. 양승조 후보님이 당선되어야 서산 태안이 예산 홍성하고 붙어 있어요. 저도 됩니다. 양승조 후보님 만들어주세요.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산 태안의 지금 국회의원이 성일정 의원이십니다. 예. 이분이 지금까지 나온 친일 망언 중에서 역대급 망언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를 식민지배한 앞잡이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찬양을 한 겁니다. 충돌의 고향 충청도에서 반드시 친일 무리들을 우리가 꺾고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대국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죠. 민주당 화이팅! 고맙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보령 서천의 나소열입니다. 반갑습니다.
30년 만에 보령서천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나소열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홍성 예산의 양승조, 보령서천의 나소열, 서산 대안의 조한기, 네, 아산의 복귀왕을 비롯한 모든 분들 충남에서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확실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의미에서 1번 찍읍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우리가 확실히 또 같이 해서 다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양승조 승리 필승!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온 이정문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대 선거로 충청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우리 충청에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승조 지사님이 승리하면 충청권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충청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충청권 후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포함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충청도 화이팅! 충청도 싹쓸이 해야 합니다. 양승조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우리 윤영덕 의원님 그리고 백수 화이팅! 두 분 대표님 한 말씀 하시네?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윤영덕 화이팅! 더불어민주당과 일란성 쌍둥이 비례 국회의원 전국을 석권할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윤영력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양반 분들이어서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신중하다고 그러시던데 오늘 보니까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4월 10일 투표장에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 몰빵 하셔야 된다는 거 바로 아시겠죠? 윤석열 정권 2년 폭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정당 어디입니까?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정권 4년의 폭정을 심판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힘있는 정당 어디입니까? 그 더불어민주당과 일란성 쌍둥이 비례정당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자, 이제 센스 발동하셨죠? 몰빵입니다.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몰빵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야말로 우리 민심의 풍향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남에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우리 좋은 충남의 후보님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저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로서 비례석 한 석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해 발로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몰빵 아시겠죠? 네. 몰빵. 네. 지역구와 비례 따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몰빵해 주셔서 저희가 과반 이상 차지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 꼭 심판할 수 있도록 힘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민주당 몰빵! 민주당 몰빵! 민주당 몰빵! 몰빵! 충남 도민 여러분,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저쪽에 들리세요? 안 들리지요? 잘 안 들리죠? 그래도 집중을 하면 조금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만 하십니까? 아니요! 견딜만 하십니까? 아니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 줘야 된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정치를 한 지 꽤 됩니다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 헌정사라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데다가 더군다나 국민의 삶이나 이 나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정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나쁜 정권도 국민의 눈치를 보는 척, 국민을 존중하는 척, 균형을 맞추는 척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나는 원래 불공정해, 내 안에 특검 안 돼, 죄를 지은 증거가 있든 말든 수사 못해, 그리고 야당 대표 안에 밥값은 지꺼 지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끼리 밥값으로 내줬는 거 알았든 몰랐든 그냥 기소해서 재판해, 이렇게 해서 재판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경제가 망가져도, 국민이 고통을 겪어도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해. 내버려두면 저절로 어떻게 잘 될 거야. 그게 진짜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멀쩡히 방치하니 단 2년도 안 돼가지고 전 세계 무역 흑자가 207등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아리백 준비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수출도 못합니다. 아리백이 모르는 거 이해합니다. 모르면 배워야지요.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당의 또 모 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국내에 생산기지를 둔 수출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화석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면 수출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업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외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겠지요? 네. 국내 산업이 무너지겠지요? 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린아이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경제가 폭망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국민 세금 가지고 해외 출장 많이 다니면 된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심판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명천지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6대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을 격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들 군대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혹시 총 맞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왜 전쟁을 걱정해야 됩니까? 왜 전쟁의 위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다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아닙니까? 그 권력 지가 타고난 것입니까? 지가 고수업 쳐서 딴 겁니까? 잠시 위임받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합니까?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 알기를 뭘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그야말로 폐륜 정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십시오. 저희가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이채, 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이. 이태원 참사. 책임졌습니까? 네. 그들이 책임졌냐고요? 아니요. 최상병 사건. 책임졌습니까, 그들이? 아니요. 오히려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켰더니 어디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는지 몰래 나가버렸어요.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사기꾼 짓입니다. 이게 나라 망신이에요. 이게 바로 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갑자기 왜 휩니까? 왜 노선이 바뀝니까, 여러분? 국정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명.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주.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적들은 혹시 뭐 꼬투리 잡을 것 없나 2년이 넘도록 계속 특수수사팀 만들어가지고 사흘이 멀다고 압수수색에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 최양명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래로 가야죠. 반드시 희망 있는 나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저들이 저렇게 행패를 부리고도 멀쩡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난 권력을 그 가녀린 촛불을 들고 내쫓은 저력 있는 국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용서하지 말고 심판해서 이번에 반드시 응징합시다, 여러분.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주권자를 배반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이 독재 정권 반드시 4월 10일 심판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심판 선거 만약에 저들이 과반수나 일당을 차지하면 무슨 짓을 벌일 것 같습니까?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데 국회까지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나라의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치울 겁니다. 회복조차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막아주셔야죠. 이 심판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입니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승조 전 지사님, 쉬운 지역 또는 적당한 지역 어딜 가도 당선되실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홍성 예산으로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어려운 지역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권을 심판하고 이 나라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홍성 예산에 출마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당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홍성 예산으로 이 험지에 와주신 우리 양승조 후보님, 당대표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아이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시라고 부탁을 드릴 때 참 입이 안 떨어져서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승조 후보님의 이 결단,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우리 민주당의 이 절박한 호소를 여러분이 승리로 격려해 주십시오.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충남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
그 바쁜 일정을 관두고 홍성 예산에 오셨는데 우리 충남도민이 온전한 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릴까요? 이 열기가 충남 곳곳으로 퍼져서 여기 복경 후보와 조한교 후보, 나시열 후보, 이정문 후보 우리 모두 당선시켜 주시죠? 예! 여러분께 반드시 당선시켜주겠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도민 여러분께는 커다란 박수 함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원입니다. 당의 명령이고 요청이라면 그 어디가 사실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당원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당의 결정에 조금도 이의적이 없이 이 결정에 따랐던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홍성 예산은 지자체가 시행된 30년 동안 군수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군은 도연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36년 동안 나오지 않은 골무지역이 홍성 예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홍성 예산 군민들이, 예산 홍성 군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산 군민, 홍성 군민이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양승재의 수락, 이것을 높이 평가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의 결정과 양승재의 그 뜻에 따른 것이 헛되지 않도록 홍성 군민과 예산 군민,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양승재를 반드시 살려줄 것을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만 됐습니다. 우리 저와 경합한 건 아니지만 미리 2년간 준비했던 김학민 전 위원장 이 위대고 이상적인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감사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김학민 여러분 안 계신가요? 저희 다 안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김학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 양승조 도정을 4년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 양승조 우리 당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정했습니다. 네. 서해선 직결을 여러분과 함께 해냈습니다. 여기에 장선 복선전철 완성을 해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해냈습니다. 농어민소득 만들었습니다.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로 했습니다. 18세의 청소년 버스비 무료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뒷받침에서 양승조가 여러분과 함께한 도정의 성과를 생각합니다. 이 도정의 성과 여러분께서 헛되지 않게 그 결실을 맺을수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권 이대로 둬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탄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을 떠나서 이 무도한 정권 불에켜놓은 폭주에 대해서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반드시 심판할 것을 당원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양승조! 고맙습니다.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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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약속드린 대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으시면. 원래 기자회견으로 예정됐던 거라서. 네, 이따가도 오후에 또 있거든요. 그냥 예. 아예 하시라고 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네, 다음 질문. 질문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들이 좀 확정이 됐는데 어디?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들이 네. 확정이 됐는데 그 용해권 뭐 공천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몰라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남 저희가 보기로는 충남 지역에서 저희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저희가 아직 지지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중심 지역이어서 우리 양승조 후보님께서 그것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 지역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만 아까 충청이 민심 춘향계라고 하셨는데 충청 민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지 언제나 균형추 역할을 했던 곳이 충청의 민심인데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 처가이기도 합니다만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좀 많으시고 그래서 신중하시기 때문에 아직 그걸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어서 저희도 각별히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이동하십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방금 이제 선대위를 수락해서 함께하고 싶다 이런 뜻을 전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님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민주당에 좀 어떤 의미로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재욱 대표 이제 투표체제로 가는데 어떤 좀 차별화가 있을지요? 아니 선대위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김부겸 전 총리께서 선대위에 함께 참여한다 이 정도가 이제 발표된 것이고 추가로 또 계속 확장하고 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